새해가 밝았습니다. 평소보다 밝은 걸 이 녀석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. 꿈에서 제가 GD랑 같이 해외 투어 콘서트 중이었고 제가 Say Hong Kong! 하면서 날뛰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이 녀석이 꼼지락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. 뭐 GD 같은 삶도 저 같은 독과 아저씨 같은 삶도 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GD는 다 가졌지만 이 귀여운 꾸룽이는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제 삶에 충분히 만족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GD랑 나랑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잽싸게 바꾸겠습니다. 어이 GD 미어캣 맛 좀 봐라. 새해에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건 저나 이 녀석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. 전 1월 1일에 일어나서 바로 응가를 둡니다. 화장실 밖 문틈 사이에는 꾸룽이의 꼬리가 빼꼼 보이는 걸로 보아 또 틈이 보이면 스리슬쩍 화장실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는데 이응결 마냥 사라졌습니다. 와 도망간 것 봐. 응가를 다 두고 오니 꾸룽이는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. 전 그래도 나름 새해라고 다르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꾸룽이는 새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에 그냥 평소대로 행동합니다. 전 깨끗하게 시작하기 위해 빨래를 개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애교를 부립니다. 깨끗하게 빤 옷에 또다시 꾸룽이의 털이 이곳저곳 박히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귀엽기는 한데 일단 빨래를 널어야 하니 냅다 던져버립니다. 그래서 꾸룽이는 멀리서 저를 살인자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. 언제는 지가 좋다고 데려왔으면서 내가 절단 천조가리에 밀려?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물어서 너의 혼삭기를 내가 제대로 막아주지? 일단 꾸룽이도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라고 밀어움으로 아침을 깨워줍니다. 제가 뭐 계속 손으로 준다면 줄 수는 있는데 꾸룽이한테 물릴까봐 무서운 건 아예 없고 점점 밀어움들이 제 손에서 꿈틀거리는 그 느낌이 점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바닥에 뿌려버립니다. 맛있게 밀어물 다 먹은 꾸룽이는 다시 제 앞에서 애교를 부립니다. 뭐하냐? 너 창피하니까 그냥 일어났지. 너 뭐하냐? 계속해서 제 앞을 막으면서 철푸덕하고 쓰러져 있습니다. 이제는 저를 좋아해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야 원래 꾸룽이를 좋아하지만 더 폭력적으로 꾸룽이를 좋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 얘랑 계속 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한두 시간 흘러가 있습니다. 단점은 그 감정을 전 세계에서 이제 저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사실 뭐 제가 최근에 물렸던 것도 제가 물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괴롭히다가 물렸던 거랑 손톱을 깎아주다가 물렸던 거라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. 만약 저 녀석이 절 진짜 물려고 했다면 이미 아침에 GD랑 Say Hong Kong 할 때 물렸어야 했습니다. 이제 저도 밥을 준비합니다. 스텐팬에 열을 가하고 물을 뿌려보면 물방울들이 잘 움직이는데 이게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게 뭐인지에 대해서는 나무위키 찾아보세요. 아무튼 이 현상이 관찰될 때 요리를 해야 스텐팬은 눌러붙지 않습니다. 이제 기름과 파를 볶습니다. 불향도 좀 익혀주는데 제 생각보다 불이 좀 과하게 생성됩니다. 이렇게 새해를 다이나믹하게 시작했습니다. 새해에 불로 시작했으니 올 한 해는 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찌기네. 그렇게 파기름을 내고 오징어 짬뽕을 끓여 먹습니다. 오짬이 또 한 번씩 먹어주면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라면 부스러기는 꾸룽이를 줍니다. 원래 1200칼로리는 되는데 꾸룽이랑 같이 먹었으니 저는 약 600칼로리만 섭취하는 겁니다. 맛있지? 엉덩이 팡팡. 엉덩이 팡팡. 맛있게 먹었죠요? 너도 라면 먹은 걸로 퉁치는 거다. 너 라면 먹었어. 먹기 전에 제로 사이다로 시작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술집에 가서 생각을 해본 건데 요즘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제로 맥주도 팔고 제로 콜라도 팔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넘어서 라면 사리 같은 게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건면 사리도 추가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진짜 이거 대박 날 것 같지 않나요? 아무튼 여러분들 2023년 저와 함께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같이 희노애락을 느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TV 프로그램도 5년 6년을 지속하기가 힘든데 저는 어느새 횟수로 6년이 되었습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힘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2024년 제 올해의 목표는 정했는데 너무 애기 같고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. 만약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는 제가 너무 자극적인 영상만 올린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도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완전 초창기 때 만들었던 구독자 애칭이 있는데 그걸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. 미로미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2024년 저와 함께 파이팅 있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. 아자아자 파이팅! 쿠키 영상